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이사 온 허팝 연구소를 이제 꾸며야 되는데 여기가 허팝의 방입니다. 자자자자. 근데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방을 꾸며볼 건데 일반적인 가구를 가지고 와서 꾸미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종이로 이루어진 종이 가구로 방 꾸미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책상, 서랍장, 옷장, 침대 등등등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 여기 보면 엄청 많죠? 이게 종이 침대이고요. 이거는 종이 책상, 종이 의자, 종이 옷장, 종이 서랍장 등등등입니다. 가지고 들어가 보자. 와! 일반적으로 이사해서 방에 가구를 다 놓으려면 혼자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종이라서 혼자 옮길 수 있습니다. 나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만들어보자. 그러면 박스를 오픈해봅시다. 아, 잠시만, 이거 안에 What? 종이가 들어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짜자잔. 오, 전부 다 종이입니다. 이거 약간 우체국 택배 박스 느낌인데 이거 조립하는 건가 봐요. 여기 구멍 이렇게 뿅뿅 뚫려 있죠. 이건 뭐지? 잠시만, 이거 포장도 종이로 해놨네. 보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짜자자잔. 여기 보면 옷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옷장인가 봐요. 그럼 지금부터 옷장 만들어보자. 종이 옷장. 근데 옷장에 옷을 거는 봉은 종이가 아니네. 여기에 모서리 부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있거든요. 구멍 막혀있는 걸 뚫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약간 칼집이 있는데 아까 이런 부품을 꽂아줄게요. 봉을 넣습니다. 이게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꼽아줄게요. 접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달아주겠습니다.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종이 옷장. 이야. 짜자자잔. 자석이 있어서 문을 닫으면 이렇게 닫힙니다. 근데 밑에는 안 닫혀. 이거 좀 잘못 만든 것 같다. 안 닫혀.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옆에 공기 구멍도 있고 그리고 짜잔. 이게 이제 나중에 모자 같은 거 걸 수 있는 볼인데 그래서 옆에 구멍에 탁 걸어주면 나중에 여기에 모자를 걸 수 있어.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자잔, 침대 프레임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거 잠깐 해볼까요? 넘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 안에 뭐 있게. 우와, 우와, 박스 엄청 크다. 신기하게 침대에는 장갑 끼고 해라고 이렇게 장갑을 챙겨주네요. 이게 보니까 일단 안에 부품이 뭐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어? 이거 잘못 만들었다. 이거 이렇게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야 돼. 지금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접혀야 돼. 어쩐지 문이 잘 안 닫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문도 잘 열리고 문도 잘 닫힙니다. 아까 허팝이 잘못 만들어서 엄청 튼튼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가락 한 개로 옷장을 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 으아!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침대 프레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를 돌려줘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서 돌려야 돼요. 짜자자자. 그럼 먼저 이 위에 허팝이 누워볼게요. 허팝 몸무게 70kg. 하나, 둘, 셋, 가자! 가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방에 전부 다 설치해 봅시다. 먼저 침대부터. 우와, 조심조심.
사이즈가 맞나? 오, 딱 맞다. 오! 우와! 맞다. 이어서 베개를 올려주고 이불도 깔아주면 짜자자자 완성! 그럼 지금부터 종이 가구로 꾸며진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자. 오, 여기는 침대. 침대는 종이가 아니에요. 침대 밑에 프레임이 종이고, 그리고 여기 옷장. 짜자잔, 옷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옷장. 그리고 여기 이제 책꽂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좀 더 넓은 정리함이 있고, 그 옆에도 정리함이 있고, 그리고 침대 옆에 책상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라고 해요. 아쉬운 거는 책상에 서랍장이 없다. 그리고 옆에 여기는 이제 이 안에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정리함이 있습니다. 막상 종이 가구를 다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만드는 게 재밌어.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서 잠시 몇 달 정도 이렇게 생활함에 있어서는 이런 거 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재질이 종이이기 때문에 물에 조금 취약할 수 있고, 또 벌레들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침대 프레임이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여기서 진짜 이거 저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점프를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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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닥을 부수겠다! 아차! 아차! 내 공격을 받아라! 나의 허팝을 발차기 공격을 받아라! 과연 침대가 살아남았을지. 여기 보면 조금 부서졌다. 근데 완전히 푹 꺼진 게 아니고, 여기 종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건 괜찮고 이 사이가 좀 꺼졌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종이 가구를 만들어서 방을 꾸며보았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다만 색깔이 전부 다 종이라서 나무 색깔이네. 아무래도 한 곳에 엄청 오래 몇 년 이상 있는 거 아니고서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책상이 허파도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올라가 보자. 와, 이거 무서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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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침대 위에서 하자. 그럼 내가 넘어져도 안전하잖아. 좋아, 가자. 간다.